안녕하세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파이썬으로 배우는 데이터 구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새로운 거 공부합니다. 주제는 트리입니다.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공부하는데요.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트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트리를 어떻게 코딩할 것인지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재밌죠? 트리가 거꾸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는요, 넌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리니어 데이터 스트럭처였어요. 이 데이터 스트럭처들이 일렬로 되어 있었죠. 일렬로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세로로 이렇게 스택 같은 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레이나 스택이나 다 리니어하죠. 트리는 리니어하지 않습니다. 트리는 루트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트리를 거꾸로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를 leaves라고 합니다. leaf가 끝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트가 가장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노드 B가 있고, 또 이런 것들 child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parent, A는 parent가 되겠죠. 또 B가 child면 B는 또 어디서 parent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거의 parent입니까? E와 F의 parent죠. B의 child는 E와 F가 있을 겁니다. child죠. 요거는 binary tree가 아니고요. 여기는 ternary tree가 되겠네요. 이게 세 개가 있으니까. 엣지가 세 개가 있는 거, 이런 거 보고 엣지라고 그럽니다. 엣지. 그래서 여기 parent of D is A. A, B, C, D, A는 D의 parent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런 말도 씁니다. ancestors, descendant, 조상 혹은 자손, 뭐 이런 후손, 뭐 이런 말도 쓰기는 합니다. sibling이라는 말도 나오죠. 여기 HIJ는 서로 sibling이다 라는, 형제 자매다, 뭐 이런 뜻이죠. 또 다른 특이한 말들도 여기 꽤 나오는데요. degree, degree of B는 2다 라는 거예요. 여기 degree가 1, 2, 요거는 degree가 1, 2, 3구요.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leaf node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internal node는 leaf node를 제외한 나머지가 internal node입니다. 그 다음에 degree of the tree. 지금 조금 아까 degree of node는 했죠. degree of tree는 가장 큰 maximum degree of node가 degree of tree가 됩니다. 이 같은 그래프일 경우에는 maximum degree of node가 3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도 1, 2, 3. 그러니까 이 전체 트리의 디그리는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레벨하고 하이트입니다. 레벨은 이게 레벨이에요. 층. 이게 층. 4층까지 있는 거죠. 근데 하이트는 좀 다릅니다. 하이트는 바닥을 그냥 하이트가 제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코드 구글링 해보면 여기를 1이라고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레벨 1을 하이트 0로 하고요. 여기까지를 하이트 1, 하이트 2, 하이트 3. 그래서 하이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이트가 하나 더 있다, 엣지가 하나 더 있다, 노드가. 그러면 여기가 하이트가 1, 2, 3, 4가 되죠. 그럼 트리의 하이트는 4가 됩니다. 만약에 이 트리가 아무것도 없다. 트리를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를 만들었는데 그게 none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노드가 없는 none을 가진 트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empty tree. 그럼 그거의 하이트는 뭘까요? 제로는 아니죠. 제로는 노드가 하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는 트리에 아무것도 없는
트리는 empty 트리는 마이너스 1로 리디파인 합니다. 트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이 HTML이 사실상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HTML을 파싱 하잖아요. 이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우리가 렌더링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HTML 구조가 바로 트리 스트럭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싱해서 우리가 메모리 안으로 가져오면 이 메모리 안에는 트리 스트럭처로 이 데이터들을 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HTML, 헤드, 바디, 뭐 타이틀, 그리고 실제 리프는 그 엘리멘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맥시멈 디그리 오브 노드가 2가 맥시멈인 트리를 가지고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exactly two children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각 노드마다 two children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null이라는, 물론 파이썬에서는 none이죠. none. none이라는 노드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exactly two children을 가지고 있는 각 노드를 프로세싱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코딩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child를 right child, 왼쪽에 있는 것을 left child. 그리고 root 노드에서 보면 이거는 하나의 left subtree죠. 각각이 다 subtree입니다. 하나하나마다. 여기서도 subtree고요. 이건 right subtree가 여기 또 있는 거고요. 또 새로운 binary tree property가 나왔습니다. 이게 레벨과 all levels에 있는 노드의 maximum number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레벨 1이고 레벨 2고 레벨 3고 레벨 4예요. 레벨 1에서는 하나밖에 없겠죠. 레벨 2에서 maximum으로 노드가 있을 수 있는 건 2개죠. 레벨 4에서는 8개. 레벨에서 2에 레벨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각 층에 있는 노드의 수가 나오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 마이너스 1 하면 0죠. 그럼 1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maximum level k, 언제 노드가 몇 개이면 노드가 n개일 때 레벨 k를 봐라. 수식도 있을 수 있겠죠. each 레벨의 노드의 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하면은 2의 3승은 여기가 되겠죠. 레벨 4가 2의 3승이에요. 그러니까 레벨에서 하나 뺀 거죠. 3이 나왔다는 것은. 네, total number of node 각 층에 1, 3, 7,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2의 1승에서 하나 빼고 각각 하나씩만 빼면 됩니다. 토틀 넘버니까 더한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건데 그 총 노드의 수는 15개죠. 2의 4승 같으면 16개면 딱 맞는데 거기서 하나 빼면 되겠죠. 그럼 15개죠. 이렇게 해서 2의 11승에서 만약에 레벨 11에서는 2의 11승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K와 H의 관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H는 height고요. K는 레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맥시멈 바이너리 트리로 노드를 다 채웠잖아요. 이런 경우 보고 풀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안 채워지되 끝에 것만 안 채워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노드가 13개 있으면 여기까지만 채워지는 경우. 13번까지. 혹은 뭐 7개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채워지고 5개만 있으면 여기까지만 채워지고 하는 특정한 트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트리 보고 Complete Binary Tree라고 합니다. Complete Binary Tree는 채울 만큼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비어 있다 그러면 이거는 Complete Binary Tree가 아니죠. 노드가 위에서부터 또 좌로부터 다 채워져 있는
바이너리 트리 보고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라고 합니다. 이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parent와 child를 쉽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노드 6에서 parent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6을 둘로 나누면 돼요. 그 다음에 child를 그럼 찾아가려면 6에다 2를 곱해서 갈 수 있고 6에다가 2를 곱하고 플러스 1 하면 갈 수가 있죠. 요를 갈 수 있고 요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나 그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5에서도 마찬가지요. 2개 곱하면 여기로 오고요. 2개 곱하고 플러스 1 하면 오른쪽 차일드로 갈수 있습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죠. 그러면 parent를 찾아가는 건 만약에 홀수 있을 때 7에서 3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3을 찾아가면 이 둘로 나누면 돼요. 나누되 나머지가 생기는 거는 그냥 플로어를 취하면 됩니다. 요거를 플로어라고 하는데 나머지를 버리면 돼요. 3. 실링이 되는 거는 2에 7에 실링 하면은 예. 이게 3.5죠? 그럼 위로 올리면 됩니다. 무조건. 반올림이 아니라 그 정수보다 하나 큰 정수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가 되죠. 그렇지만 플로우를 하면 나머지를 잘라버리면 됩니다. 여기 3이 됩니다. 여기 와우 그랬습니다. 와우, can we use this to all binary tree?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특점은 오직 complete binary tree, full binary tree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이런 걸 구별해서 합니까? 그러면 이 complete binary tree가 데이터 스트럭처에 유용하거든요.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적은 메모리에 저장하고 관리하느냐 이런 게 굉장히 큰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는 어레이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빈틈 하나 없이 일렬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거기다 저장할 수 있으니까 참 페이보릿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입니다. 아까 우리 바이너리 트리 프로퍼티에 대해서 생각했는데요. 여기 처음에 문제 보니까 Maximum Number of Nodes on Level K. 레벨이 K가 있는데 거기 K의 노드의 최대 수는 몇 개냐? 뭐 이런 겁니다. 공식 쉽게 알수 있죠. 2의 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에는 바이너리 트리의 레벨 K에 있는 Maximum Number of Nodes는 얼마냐? 그한 레벨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의 K에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파워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직접 하나만 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Maximum Level of the Complete Binary Tree. 아까 있었죠. 그러니까 노드가 몇개 있을 때, 레벨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7개 있을 때, 뭐 10개 있을 때, 그때 맥시멈 레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n은 number of node의 수입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로그 n 플러스 1 실링으로 구할 수 있고요. 만약에 플로우를 하려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If we have full binary tree, something close to it. 이렇게 complete binary tree 하면 we know that those operations run in big O log n. 이런 식으로 full binary tree나 complete binary tree를 갖고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time complexity죠. 그래서 tree structure가 상당히 많이 쓰이는 이유가 빨리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고 꺼낼 수 있어요. 다만 이런 타입이 됩니다. Full Binary Tree든지 Complete Binary Tree 데이터 스트럭처 유지할 수 있는 데이터 셋이면은 아주 빠르게 우리가 소르팅도 할수 있고 아주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Log N. 이거보다 더 좋은 알고리즘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런 바이너리 트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맛보기로 여기 몇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Node Entry Representation이라고 제목을 줬는데요. 이게 노드입니다.
바이너리 트리의 놀이. 어떤 키 값이 있겠죠. 이키 값이 뭐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 한 ASCII 캐릭터라든가 또한 숫자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left, right,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파이썬에는 포인트가 없고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object id 같은 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루트라고 그래서 이렇게 노드가 하나 있을 경우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은 왼쪽 트리도 없고 오른쪽 트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그냥 none이라고 이렇게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니셜라이제이션 해볼까요? 컨스트럭터 이렇게 통해서 한 노드를 만들 수 있겠죠. 키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키를 저장하고 그다음 왼쪽 오른쪽은 다 none으로 처리한 거죠. 아 근데 이렇게 노드를 루트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뭐 하나를 더 집어넣고 싶어요. B.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처음에 우리 바이너리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트리가 생성이 되면 이 오브젝트 있잖아요. 이 우리가 한 노드를 만들고 그걸 루트라고 부르는 거죠. 이 오브젝트를 루트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루트 하면은 뭐 복잡한 숫자가 나옵니다. 오브젝트 아이디죠. 이게 사실상 포인터입니다. 애드레스죠. 이런 아이디를 갖고 있는 오브젝트가 나온 거예요. 루트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또 오브젝트를 또 하나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b를 집어넣고 여기다는 none을 집어넣고 이렇게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를 여기다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트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럼 B도 역시 이거와 마찬가지로 object ID가 있을 거 아니에요. object를 하나 만들면 initialization, instantiation이라고 하죠. object 하나 만들면 이런 게 return 될 거라는 거죠. 여기 식으로. 바이너리 트리 해서 B를 만들면 여기 루트처럼 이런 오브젝트 아이디가 리턴 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다 저장해야 합니까? A의 left에 저장해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루트에 left에 뭘 저장합니까? 요 B 오브젝트에 address를 여기다 저장해 두면 됩니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이제 B 오브젝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만들면 되죠? 뭐 똑같아요. 그리고 뭘로 불러요? 거기 나온 거를 갖다가, 아까 그 숫자로 부르면 복잡하니까 이름을 주는 거예요. 노드라고. 새로운 노드를 만든 거죠. 생성한 거죠. 인스탄시에이션 한 거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 저장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오브젝트 아이디를 프린트해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아, 그러지 말고 노드라고 부릅시다 해서 노드에다가 어사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C에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이거를 어디다 저장할까요? 여기다가 저장을 해야 합니다. 노드. 사실상 이런 게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ID가. 그러면 A.left에 저장을 해야죠. 요 A의 left. 근데 A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는 루트라고 불렀죠. 루트.left에 노드를 저장하면 되죠. 그렇게 하면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루트에 left가 생긴 거예요. 특별히 ID가 있다면 그거를 사실상 여기다가 저장해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B에 대한 정보는 요거를 다 통해서 A의 left를 통해서 액세스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죠? 이거를 더 심플리파이 해볼 수 있는 거죠. 바이너리 트리에서 루트를 만들어냈죠. 그 루트의 레프트에는 뭐를 저장했습니까? 바이너리 트리 B를 만든 거에서 오브젝트 아이디가 나오자마자 루트 레프트에다가 저장을 해주는 거죠.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해야 나중에 트리를 다루는데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고 아, 펑션 하나 만듭시다 되는 거예요.
insert left 이런 거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insert left 만들고 키가 들어오면 바로 자기 left에다가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럼 쉽겠죠? 그럼 조금 아까 우리 한 것도 뭐 insert left 이렇게 해서 b를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에요. 그죠? 저절로 연결이 되게. 그게 함수의 목적 아닙니까? 이것도 가능하도록. insert c 그러면 또 루트의 왼쪽에다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끼워넣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코딩이 일어나는지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거 자꾸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더 복잡한 코딩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left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아무것도 없다. 지금 셀프는 셀프로 들어왔는데 셀프 레프트에 none이에요. 여기 아무것도 없어. none. 그러면 너무 쉽겠죠. 셀프 레프트에다가 새로 만든 거 그냥 어사인하면 되죠. 이거 조금 아까 우리 해본 거죠. 그런데 그 다음 경우는 좀 복잡한 거예요. 이런 경우. A 옆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B를 그냥 바로 여기서 코딩을 했는데 A 옆에 B가 지금 있어요. 근데 C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그게 else 파트죠.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요. 여기 이제 요거는 B를 만든 거죠. 그래서 B의 ID가 1로 들어갔어요. 아, 요번에는 C가 들어왔어요. 여기 C. C가 들어왔는데 C가 새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니까 요 C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 원래 7A00 B의 애드레스가 여기 있었잖아요. A 왼쪽에 루트 왼쪽에 A B가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다 집어내야 돼? 여기로 옮겨야 돼. C의 왼쪽으로. 대신 C의 object ID는 A의 왼쪽으로 대신 들어가야 합니다. 그 과정을 코딩으로 해야 돼요.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쉽죠. 원래 있던 7A00는 여기로 와야 되고요. 새로 만든 C object ID는 다시 그 자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A는 C로 연결이 되고 C는 B로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지나 봅시다. 여기 이제 바이너리 트리 키 해서 요거 들어온 거는 C죠. C가 들어왔으니까 C 노드를 지금 만든 겁니다. 새로운 노드에 C의 왼쪽에는 뭐가 들어가야 합니까? B 노드가 들어가야죠. 근데 B 노드의 애드레스가 어디 저장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저장돼 있죠. 루트의 왼쪽에. 그 루트가 뭐예요? 셀프입니다. 셀프 레프트. 셀프 레프트에 있는 게 여기 루트 노드예요. A. A 노드의 왼쪽에 있는 거를 C의 왼쪽에 옮겨야 돼요. 여기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셀프 레프트. 여기 셀프입니다. 루트의 레프트에는 뭐가 들어가요? 새로 만든 C 노드의 애드레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뭐 코딩 보고 하니까 쉽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서 코딩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노드들을 서로 연결하는, 인서트 하는 거죠. 노드를, 트리를 그로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봤고요. Is this node structure good enough? 지금 이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그려는 트리 스트럭처죠. 이걸로 충분한가요? 여기에 문제점은요, 이 parent에서 child는 쉽게 찾아가요. ID가 다 여기 저장되어 있으니까, green은 green, blue는 blue, 이렇게 쉽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child가 parent를 찾아가는 데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parent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곧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it is similar to doubly linked list.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doubly linked list 배웠죠? 그거는, 왜?
링크가 양쪽에 있죠. 근데 이거는 단방향입니다. 링크가 두 개 있긴 한데 하나는 왼쪽이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페런트로 가는 건 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나중에 극복하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엑서사이즈 1. 이런 트리를 만들어 버려요. 쉽겠죠. 물론 insert right도 여기 완성하고요. insert left도 완성하고 그 다음에 ABC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ABC를 만들었으니까 DEG를 만들면 되죠. 뭐 어렵지 않겠네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Exercise 2. 여기 insert left, insert right는 금방 할 수 있고 각 노드를 ABC로 명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A는 뭐, B는 뭐 이렇게 해서 만들고 노드로 넘어오면 이 노드를 가지고 자기 child를 체크해 보는 거죠. A는 BC가 child죠. B는 DE가 children이 있죠. C는 left child가 없고 오른쪽만 있네요. G. 그러니까 왼쪽에 없는 거는 none, 있는 거는 G 프린트 했고요. D로 오면 아무것도 없죠. 왼쪽 오른쪽 다 none이죠. 이렇게 none, none 이런 식으로 여기 for loop 안에서 프린트 하는 게 연습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트리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인트로덕션을 했습니다. 용어를 배웠고요. left tree, right tree, 그 다음에 key 값이 있는 노드도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간단한 트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동대.